근데 제가 아까 그 그래서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자 걔네를 보고서 제가 그 해에 그때가 굉장히 한 25년 차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정말 정말 통탄했어요. 내가 그 아이가 고1이었는데 고1 초에 1학년 초에 만약에 이 아이가 거기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자인 걸 알았다면 1년 동안의 생활이 달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 사전 뒤에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거기 첫 시간 수업 조사 자료 있나요? 수업에 소개돼요. 제가 교과 세트 계시면 옆에 한 분 같이 계시고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는 게 차별성동 수업을 위한 소개 자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하다보니까 음식들이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제가 내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애 자부정 특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여기 카페 블로그 이거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 제가 이걸 합디초에 조사를 해서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 그 아까 마이크 걔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추석 때 17시간짜리 방송도 했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미 프로에 대한 경지에 도달한 애들. 근데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다. 알고 보니 무기력한 거는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였어? 아이들을 알아봐 주지 못한 조사예요. 그런 것들을 간식도 자, 교사는 무엇이다? 세상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아이들 인정을 지켜주는 아이들이 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여기 음악 음악을 재생목록을 운영하는 사람이 계시면 재생 유튜브 재생목록 유튜브는 이제 이게 제가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이 재생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반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걸 받아요. 좋아하는 팝송 선생님은 팝송 굳이 팝송이 필요가 없죠. 애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그래서 제대로 음악을 만들고 해서 스타트 시간 틀어줬어요. 야 이제 또 날려보네. 제가 교직한 5년 마지막 두고 5년에 조용히 하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빨리 진도 나가고 음악 들을까? 그럼 애들이 네! 딱 조용히 해. 스타트 시간 같이 음악 듣고.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음악 취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괴물인데 애들은 제가 볼 때는 괴물인데 이 녀석들이 신청한 음악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오히려 윤종신의 노래가 뭐라고 무슨 이 노래 좀 아 그 노래 그 노래 들으면 지금도 막 이렇게 가슴 아프 내가 힐링이 되네. 애들도 좋아하고. 이런 거는 누굴 시키는데 좋아요? 장래 희망이 뭐인가에 유튜버인가 해서 걔를 1인이려고 음악팀장 해가지고 그럼 걔가 그 다음부터 시간부터 자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네도 안 자. 왜 자기 옆에